네, 요즘 설레는 봄을 맞아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주천강 따라 살포시 내려앉은 봄 맞으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겨우내 두껍게 쌓인 얼음도 어느새 녹고 서강을 따라가는 그 길목에 조용히 내려앉은 봄. 노란 병아리 같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주천이 지금 우리를 부릅니다. 주천의 봄을 따라 길을 나선 하슬기 리포터. 계세요? 안 보여. 누구 없어요? 네?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나가다가 네. 아니 가옥이 정말 멋있어서 지금 잠깐 둘러보고 있었는데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희 집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렇게 안 뛰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네. 들어가서 같이 한번 둘러볼까? 네, 그러실까요? 네, 오세요. 네. 네. 쉽다. 길게 늘어선 옛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곳은 지난 200년의 세월을 지켜온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71호 김종길 가옥.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을 바치고 서 있는 대들보가 이 집의 역사와 가치를 짐작케 합니다. 아, 지금 들려오는 이 새소리랑요, 이 멋진 분위기 고택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 또 고택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저희는 강원도 지방문화재 71호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그 소유자이신 저희 시아버님 이름을 따서 김종길 가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이 집의 당원은 조견당이에요. 그 조견당이라는 그 당원은 그 반야심경에 조견오온 계곡이라는 그 글귀를 따서 지은 건데 그 뜻은 세상의 진리가 어두워 보이지 않으니 밝게 비추어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그런 의미에 맞게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오시게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죠. 네. 저희 집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 특별한 200년 됐다는 그 집도 있지만 그 특별한 문화적인 가치 있는 요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대들보는 사실은 가장 이 집의 가장 큰 보예요. 그래서 대들보인데, 이 대들보가 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대들보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건 집안이 망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보면은 굵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시는 분이 저거는 수령 800년에서 1000년은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800년만 됐다 하더라도 저희 집이 200년 됐으니까 1000년 동안 저희 이 1000년이 묵은 나무인 거죠. 예. 김종길 가옥에서는 뒤주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2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쟁과 크고 작은 난 속에서도 가옥이 이만큼 보존되어 온 건 가난한 이들에게 늘 곡식을 나눠주던 이 뒤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 한켠에는 마치 김종길 가옥과 마을을 지켜주기라도 하듯 지난 500년을 버티고 서 있는 감나무 한 그루가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특별한 게 또 있어요. 저거 이제 보시면 팔짝 지붕이라고 그래요. 한자를 여덟 팔자를 써서 팔짝 지붕이에요. 근데 보시면 저 가운데 그 삼각형 모아진 부분 있죠? 거기 뭐 특별한 문양이 있죠? 그게 이게 해예요, 해. 그죠? 해고요. 그 옆에 그 거무게 이렇게 와편. 와편은 기와의 조각을 와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와편은 구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단의 그 돌이 쌓여 있죠. 그걸 사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단의 사괴석에 해가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크고 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설명이 되는 거죠. 집안 곳곳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니까요. 우주의 기운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주의 기운은 아직 느끼기 일러요. 자, 그러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요? 여기요? 예. 돌 색깔이 이쁘죠? 네. 이 돌 색깔 전체가 다 틀리죠? 예. 우리나라 전통 색깔이 뭐예요? 오방색, 그죠? 네. 오방색이라고 하잖아요. 이 저 오방색은요, 오행을 뜻하거든요. 오행은 동서남북 중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교 전통적인 그 음양오행이라는 그 설이 있잖아요. 그 음양오행을 따라서 이 집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그 문화재적인 어떤 200년만 된 고택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집을 지은 당시 이 어른의 철학과 사상이 여기에 다 같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그 문화적인 가치가
특별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김종길 가옥에서는 집이 가진 특별한 가치뿐 아니라 투호놀이 같은 전통 놀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실패로 안타깝기만 한 우리 종부님.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도전! 드디어 성공했네요. 한국전쟁 때 소실됐다 얼마 전에 복원된 사랑채에도 봄햇살이 가득한 김종길 가옥. 종부가 준비한 다도를 즐기다 보면 귀와 입, 마음까지 정겨워집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 오셨으니까 저희가 제가 만든 저희 집에서는 특별한 차를 제가 대접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단 색깔이 정말 고운데요. 어떤 차예요? 이거는 맨드라미 차예요. 맨드라미 꽃차. 오. 네, 보셨죠? 네네. 밥표수처럼 생긴 빨간 꽃. 그래서 개관하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요, 일단 색이 이뻐요. 뭐 특별한 맛은 없는데 색이 이쁘고요. 이것도 이렇게 청혈 작용을 한대요.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또 빨간색은 심장에 좋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많이 마셔도 괜찮은 차예요. 또 마실수록 매력 있는 차예요.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색감이 아름다운 맨드라미 꽃차. 벌써 일단 색감이 진짜 꽃분홍이에요. 향은 꽃향기보다는 풀향기 가까운데 반전인데요? 왠지 꽃차라 그래서 그냥 저냥 달기만 할 줄 알았는데 구수해요, 꽃차인데. 그런데 또 끝맛은 달짝지근하고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여기 있으면은요,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 200년 전에 어떤 과거로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여유도 즐기시고, 또 바쁜 일상에서 잠깐 나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차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차 문화를, 그러니까 사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저희 집에서 그냥 채취한 이 차로 이런 여유를 즐기고 또 일상의 어떤 그런 좀 탈출해서 그냥 힐링을 하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참 좋겠어요. 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집이 어떤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잃어가는 어떤 그런 정신 문화라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전통의 문화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저희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고택에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 좀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저는 뭐 오늘도 내일도 또 이렇게 쓸고 닦고 그럴 생각입니다. 주천의 봄을 느끼러 오셨잖아요. 물론 저희 집도 아주 좋지만 또 한번 들려볼 만한 데가 좋은 곳이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디요? 아이,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종부님의 추천으로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술샘 박물관. 봄을 맞이해서 주천까지 왔는데요. 이거 빼놓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바로 술인데요. 주천하면 술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런데요, 제가 먹고 싶은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죠? 화슬기 리포터, 술샘의 바가지를 퍼올렸더니 탁주래요, 탁주. 저는 한 바가지 퍼니까 탁주가 나왔어요. 네. 아니, 탁주가 나오고 또 청주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뭐 선비가 가면은 청주가 나왔고 일반 백성분이 가시면은 탁주가 나왔다. 그 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 술 이러면은 그 용기를 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고위 관리분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 아닌가. 어쨌든 마음의 술이었고 맑은 물이
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청주를 마시고 싶었던 백성이 양반 옷을 입고가 기다렸는데 탁주가 나오는 바람에 화가 나 술샘을 망가뜨렸고 그 후로 술 대신 물만 나왔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는 주천. 아버지가 이 샘물에서 술 맛을 느끼시다니. 역시 술이 취하셔서 술인지 물인지 잘 만드시네. 술샘 박물관에는 막걸리 효모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데요. 청주도 좋지만 건강에는 효모가 가득한 탁주가 더 좋다는 거. 우와, 예쁘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술 이름들도 있는 게 네. 술 색깔이랑 맞게 조명을 지금 꾸며놓으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25가지 색색의 술, 진짜 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향기가 다 다르듯이 술도 원료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는요 이거 바나나주 이거 뽑아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아마 네. 이 두 청주가 더 맛이 좋을 겁니다. 그럼 이거 저 뽑아갈래. 한편 술샘 박물관 한켠에는 봄마중을 나온 주민들로 활기가 샘솟는데요. 봄과 함께 시작된 규방 공예 강좌입니다. 주천을 주제로 예쁜 술을 놓으며 기지개를 펴는 주천 주민들. 이 수업을 받고 나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거 다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실력이 되면 뭐 친구들이나 뭐 친척분들 뭐 선물하면 참 좋아요. 뭐 컵받침도 할 거고 나중에 생활에 필요한 거 여러 가지 할 건데 그런 거 선물 드리고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종길 가옥 고택 체험부터 술샘 박물관까지 주천강을 따라 이야기가 술술 펼쳐지는 영월 주천. 올 봄에는 파릇파릇한 봄내은 물씬한 영월 주천으로 오세요. 네, 주천의 봄, 마치 고향의 봄처럼 소박하면서도 정겹네요. 주천은 김종길 가옥과 술샘 박물관 외에 섭다리, 화석박물관, 인도미술박물관이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한우도 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올 봄 주천으로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네요.